자,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올림푸스에서 나온 이제 일렉트로 서지컬 유닛. 밑에 거는 썬더비트고, 썬더비트랑 이제 이거는 소닉비트라고 쓸수 있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모노폴라 라인이 있고, 모노폴라 들어갈 수 있고, 바이폴라 들어갈 수 있고. 일단 전원을 켜볼게요. 원래 이 썬더비트는 전원을 이 케이블을 먼저 꽂고서 전원을 켜는 게 원칙이긴 한데, 지금 이제 화면을 보여주려고 세팅을 한 거니까. 이제 장비 설명법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바이폴라가 뭐고, 모노폴라가 뭔지는 알죠, 이제. 네. 뭐, 그냥 쉽게, 이제 쉽게 그냥 생각해서, 모노폴라는 이제 전류가, 여기에서 이제 보비 펜슬 쓸걸 연결하면 거기서 전류가 나와서 환자한테 닿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전류가 이제 리턴할 게 필요해서, 페이션트 리턴 패드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지금 당연히 환자한테 다안 붙어 있으니까 계속 빨간불이 뜨는 거고, 제가 붙여야 되고, 바이폴라는 그게 필요 없죠. 그 바이폴라 포셉이 한쪽으로 전류가 쏘면 이제 다른 쪽으로 다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 세팅 방법은 여기 바이폴라 컷. 바이폴라 컷은 별로 건드릴 게 없을 거예요. 코어귤레이션도 별로 건드릴 게 없을 거예요. 그냥 보통 이 하드 코어귤레이션 쓰니까. 여기서 이제 파워를 조정하려면, 이 바이폴라 파워를 조정하려면, 뭐 이거를 해주면 되고, 이 이펙트는 이 바이폴라나 이 모노폴라나 둘다 똑같은데, 이 코아귤레이션 그 파워를 코아귤레이션의 그 비율을 높여주는 거라서, 그냥 딱히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모노폴라도 여기 컷을 보면은 여러 가지 컷, 그, 세팅 값이 있어요. 블렌드 컷. 블렌드 컷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커팅 전류는, 그러니까 진폭은 넓고 빠르기 때문에, 커팅 효과가 있고, 그, 코아귤레이션 효과가 좀 덜해요. 거의 안 돼. 근데 그 블렌드 커트는 그거를 합쳐놓은 거고,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팅을 하면서 조금 지혈이 될수 있도록. 퓨어 커트는 이제 완전히 커팅 기능만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냥 퓨어 커트로만 우리는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놓고, 오프로 하면 이렇게 아예 그냥 기능을 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코아귤레이션은 뭐 소프트 코아귤레이션, 뭐 포스트 코아귤레이션, 이게 스프레이 코아귤레이션, 뭐 파워 코아귤레이션 있는데, 그냥 우리는 포스트 코아귤레이션 맞춰놓고 쓰고, 이제 가끔 스프레이 코아귤레이션으로 바꿔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파워가 한50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되고, 일단 노멀 모드에서는 그냥 이렇게 맞춰놓으면 돼요. 이펙트 3, 이렇게 30.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핸드보비로 많이 쓰는 곳이고, 슬롯이고, 여기가 이제 뭐, 라픽스 같은 그, 훅보비에 많이 쓰는 슬롯이니까, 지금 여기 스프레이로 되어 있죠. 처음에 복강경 수술할 때 스프레이로 되어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바꿔줘야 때문에 돼요. 이거를 이렇게 돼 있나, 연결할 때 이렇게 돼 있나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또 40으로 맞춰져 있잖아요. 네. 30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나, 처음에 연결할 때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TEP나 TAPP 같은 수술을 할 때, 이제, 엔도쉐어, 그러니까 라파 시저에다가, 이제 모노폴라 라인을 연결해서, 이제, 풋보비로 해서, 이제, 보비의 기능을 같이 하면서 가이드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발판을 쓰는 거니까 발판의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지금 이 바이폴라의 여기 발판 모양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이폴라 발판을 사용해서 이거를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그 수술들을 했을 때는, 그거 옮길 수 있어요? 자, 옮기는 방법이 여기 보면은 셀렉트 프로시저도 있고, 풋스위치라는 버튼이 있어요. 풋스위치를 누르고, 그럼 여기 지금 여기로 불이 들어와 있죠. 바이폴라에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옮겨주면 돼요. 그럼 여기로 옮겨와 있죠. 아,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붙여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밟으면 뜰 거예요. 여기 밟으면 이제 이게 작동된다고 불이 들어올 거예요. 다시 그럼 원래도 여기 바꿔놔야 되니까 풋스위치 다시 누르고 리턴하면 다시 일로 가게 돼 있어요. 됐죠? 네.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세팅 값이 막, 어떨 때 전원을 껐다 켰다 하거나, 뭐 그런 과정에서 세팅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세팅 값을. 알겠죠? 네. 썬더비트는 이제 연결하면 여기 불이 들어오는데, 지금 아직 연결이 안돼 있어서,
인텔리전트 티슈 모니터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조직을 물었을 때 이제 다 실이나 커팅이 끝나면은 특히나 실 이 실앤 커팅을 하면은 띠띠띠띠 이렇게 물으면 이제 그 이 프로브에 프로브와 이 팁이 딱 조직이 잘려서 딱 만나면 이제 만났으니까 다 됐다라는 알람을 떠주거든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다 잘렸으니까 굳이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람을 올려주는 건데 그게 거슬려서 끄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끄는 거고 이거는 켜주는 거고. 이거 그리고 이거는 연결한 다음에 꼭 프로브 체크를 하라고 해야 돼요. 프로브 체크는 여기까지 눌러주면 이제 필드에서 그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럼 프로브 체크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조작음이 너무 크다. 조작음이 너무 크면 여기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화면이 너무 안 보인다. 이걸로 조절할 수 있고. 터치톤은 지금 이거 만지는 소리. 꺼놓고 싶으면 꺼놓을게요, 그냥. 네. 이렇게 하면 돼요.